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간밤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5% 중반대로 조금 후퇴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뭐 테슬라 20%가량 급등, 테슬라를 포함해서 뭐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하지만 전문가는 요즘은 확실히 고평가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많은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아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가치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좀 왈가왈부가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딱 반반입니다. 이유가 사실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가스라든지 전력과 같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죠. 지금과 같은 시장의 소폭 약세 국면에서는 가치주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마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난해와 같이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시점에서는 역시 성장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무게를 조금 더 둔다면 저는 성장주예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했죠. 이에 따라 국민 소득도 늘어났고 낮고 GDP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국에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치주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도 매우 강함과 동시에 최근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건설이죠. 올해 공공분양은 물론이고 민간 분양에 따른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 개선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KB금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이자 수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반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온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아이오닉5도 성공적으로 판매를 마무리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차와 같은 기업, 하나의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23만 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시고 대략 30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서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반반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긴 하지만 네. 성장주 쪽에 약간만 더 뒀으면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은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공포에 떨기보다는 성장주에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가치주들이 선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또 따라가셔야겠죠. 그런 점에서 한국가스공사, KB금융 이러한 가치주들을 제시해드렸고요. 현대차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횡포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가 30만 원 정도 잡아주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전망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의 가치주와 성장주를 말씀하신 전략을 참고하셔서 배분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유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원자재 관련 섹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유주인데 정유주는 또 요즘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보통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유주는 유가와 이제 실적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런 점에서 정유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3사 SOIL, GS 모두 잘 올라가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만 아무래도 2차 전지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다지 이 종목은 뭐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은 SOE가 GS는 기관의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정유주도 앞으로 전망 밝다고 보시나요? 조금은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유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급이냐 수요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국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풍부하게 펼쳐진 이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증가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배럴 한 64달러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거의 두 배나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대표적으로 S-OIL과 같은 기업도 추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죠. S-OIL은 지난해 9월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9만 원대 선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이 S-OIL의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경기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OECD가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실물 경제가 조금씩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이 원유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는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S-OIL 또한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 약 230% 정도 증가한 3,09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성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S-OIL이 지금부터 떨어진다 할지언정 그 떨어짐의 정도가 크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점진적인 주가 상승은 우리가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만 7천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게 바로 S-OIL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만 7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시고요. 대략 11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면서 대응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유주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S-OIL도 마찬가지고 GS는 뭐 전년 대비해서 80%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S-OIL 일단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부터 접근 가능하겠고 목표가 11만 원 정도로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유주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